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요, 로마서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2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고 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간을 생각할 때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와 출애굽 사건이에요.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탈출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어떤 일을 경험했을까요? 유월절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유월절은 무슨 일이었죠? 양을 죽여서,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의 기둥과 그리고 문 설주에 발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머무는 가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였어요. 그렇게 양의 피를 바르면 어떤 효과가 발생합니까? 그 땅에 임하는 모든 첫째의 죽음, 그 죽음으로부터 살림을 받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몸에 발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한 후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광야도 지나갈 것이고 때로 초장도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출애굽의 그 사건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나하고 신혼여행을 같이 걸어갔잖아 라고 하나님은 기록을 하세요. 우리에게는 광야였던 그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서는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곳, 바로 그곳. 나의 사랑하는 신랑과 손을 꼭 잡고 나아갔던 설렘의 시간, 설레는 자리, 그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항상 의미 있는 단어들이 많이 있겠지만 아주 우리가 오늘 주목하기를 원하는 단어입니다. 뭐냐면 균형, 그리고 겸손입니다. 균형이라는 말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이 둘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균형이다, 믿음의 균형이다 라고 제시를 하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들려진 말에 대해서 겸손이 받고 나의 믿음이 균형을 갖추고 있는가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 균형이라는 단어는 결코 우리에게 적용될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을 더 탁월한 것으로 정련하는 은혜의 역할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한 믿음의 태도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신앙의 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무조건적인 긍정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이만하면 됐어. 내가 최고야. 나 정도 되는 사람이 없지. 내가 너희들을 판단해 보겠다. 이런 말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게 성경의 말씀을 따라 나의 믿음의 균형을 점검하는 거예요. 이 균형을 점검할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어두운 곳에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즐거운 것만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균형을 찾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 손 꼭 잡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서 위탁해서 균형을 찾아가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에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저자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나아갈 때 먼저 마주하게 되는 또 가장 크게 마주하게 되는 고민은 믿음의 내용과 삶의 현장에 적용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술들이 때때로 신앙과 충돌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장르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술이 장르적으로 잘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어떤 삶의 올바른 길은 드라마인데 거기는 굉장히 아름다운 청춘 드라마인데 현실은 어떤 거예요? 오징어 게임인 거죠. 그 장르가 매칭이 되지 않고 충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고민은요, 근데 우리만 가지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만 이 고민을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로부터 위로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람의 상태 그리고 신앙의 실제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고상한 그리스도인들이요, 당신들 안에 두 가지 충돌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진실로 지키고 있습니까? 그것이 당신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당신들은 당신 안에 나타나고 있는 죄의 욕구, 로마는 아주 선진 문물들이 있었거든요. 유혹이 가득했습니다. 볼 것도 많았고 즐길 것도 많았어요. 조금만 타협하면 아주 행복하게 자유롭게 아무런 체벌이나 어떤 법적 제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충분히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사는 게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 그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선한 것을 원하는 마음은 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청춘 드라마처럼.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낭만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런데 원하지만 실제 현실을 살아내는 삶의 내용은 어떻더라? 그 안에 어려움이 있더라. 오징어 게임이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이지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어떤 사도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열정을 가진 사도이고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도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라 하더라도 자신 안에 균형을 점검해 봤을 때 말씀에 비추어 나의 삶을 점검해 봤을 때 평가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선한 게 없더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균형이다, 신앙의 균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볼 때에는 겸손을 통해서만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어 라고 말하는 순간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균형의 추가 사라지는 거예요. 치우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바울의 모습을 보고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도리이며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하느냐?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이웃이 아니다. 상황이 아니다. 나에게 닥쳐오는 이런 모든 상황들, 억울한 일들, 복잡한 일들, 왜 이런 일이 도대체 찾아오는 거지? 여기하고 싸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싸울 건 뭐냐? 내 안에 있는 선한 줄 알고 있으나 행하지 않는 악한 마음이다. 이걸 다른 말로 무엇이라 표현하느냐? 성경은 육의 생각이다. 육체의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도는요, 나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 육체의 마음을 거절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사랑은 죄의 씨앗이고 죄의 근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의 생각입니다. 나만을 위해 살고 나만을 위해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열정과 모든 열심이 오직 나만을 위해 사용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사랑이고 탐욕과 거짓과 욕심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두 글자로 교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웃과 교제하는 것이지요.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웃입니다. 예수님은 이웃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시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이냐?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그는 예배를 위해 가는 거죠. 나 빨리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시체 만지면 나 예배 못 드리는데 예배를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예배 그 종교의 열심은 있었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그는 강도당한 자의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없었어요. 그들은 예배당이 뿐만 아니라 레위인의 지역,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에 들어갈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강도의 이웃이었습니다. 강도당한 자를 보살펴주고 그를 가까운 곳에 맡겨주고 이를 돌보아주되 필요하면 내가 다시 돈을 갚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웃의 태도였습니다. 우리에게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우선성은 무엇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나와 함께하는 이웃은 경쟁 대상이나 제거 대상이 아니라 마지막 한 명만 남는 그 죽음의 게임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웃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 강도당한 자, 그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여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너의 경쟁 상대를 제거해라. 그러면 뭘 주겠다? 상금을 주겠다. 네가 제거 대상을 제거하면 이 몫이 다 너의 것이다. 너 이 돈 전체, 이 돈 전체를 4억을 400명이 나누어 가질래? 아니면 마지막 한 사람이 다 가질래? 승자독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대체로 어떤 선택을 강요받습니까? 나의 생존을 위해 이웃을 죽이는 버튼을 강요받습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그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미련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회 이야기 속에서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강도 만난 자가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섬기는 것이 손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드려야 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될 것이니까. 내가 해야 될 사회적 기능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삶의 태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다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강한 이야기지만 실제로는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나타난 선한 생각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의 생각이 그냥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을 붙들어서 실체가 되게 하고 내 마음에 왔던 죄의 욕구, 경쟁자를 제거하려 했던 그 욕구를 안개처럼 쓰러뜨립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 모두가 빚을 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빚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고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빚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면서 피를 흘리면서 자 이제 니들 갚아라 이러면서 죽으셨나요? 아니죠. 그러면 이 말은 어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빚의 대상자, 채무자가 누구이십니까? 이 빚을 받아야 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빚을 원하지 않아요. 나에게 갚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독특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빚진 자의 이 채무 감각, 이 채무 의무는 어디서부터 오느냐라고 하는 걸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에게로 가야 하느냐? 바로 이 채무 감각은 사랑의 채무 감각인데 우리 이웃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이 빚진 자의 감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이해하려면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우리를 돌보아주고 우리에게 젖을 먹여주시고 시와 때를 따라 먹이고 돌보아주신 것에 대해서 빚진 자의 감각을 갖습니까? 아니죠. 그때는 어떤 마음이죠? 울기 바쁘죠. 엄마 배고파요. 울기 바쁘고 그리고 해주지 않으면 삐져요. 우리가 백화점에 가거나 좋은 걸 판매하는 곳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가면 돌보는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되죠? 누워서 내놔줘 라고 막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구의 자격이 자녀에게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빚졌어요? 아니죠. 그것은 어떤 무엇을 기대하면서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이 원동력이 돼서 부모에게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는 자녀가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청이 과하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그것이 역전됩니다. 아이가 장성합니다. 장성하면 부모님이 예전을 생각하면서 갚으라 채무를 요구하십니까? 영수 좀 보여주시나요? 아니죠.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사랑의 감각을 가지게 됨으로부터 사랑으로 인한 채무 감각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드리고 싶다. 아, 내가 섬기고 싶다. 내가 나의 사랑을 고백하고 싶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모님과 우리 사이에 공유하는 그 채무 감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당신의 피를 주시고 당신의 살을 찢어서 내어주실 의무나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사랑하시기에 그 모든 일을 기꺼이 주신 것이고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기꺼이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장성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감격스러워서 너무도 감사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 반응을 표현하기를 빚진 자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마치 그 마음은 누구도 채무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나 스스로가 빚을 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도무지 갚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저는 특히 이 마음이 좀 강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뭘 받는 거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받으면 너무 어떤 의미에서는 좀 불편한 마음이 들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왜냐? 갚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키우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부모의 마음에 좋은 거예요. 어떤 분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른이 되어서도 부모님들께 무엇인가 요청하고 부모님들께 도움을 구하고 조언을 구하는 건 그건 부모님을 섬겨드리는 일이다. 부모님에게 그렇게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자녀가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았습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이 부모를 신뢰하여서 요청한다는 건 기쁨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면 기뻐하십니다. 또 기쁜 것이 있어요. 자녀들이 손에 꼬불꼬불한 편지로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 말을 써서 주면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어떤 판매했을 때 금액이 나오거나 세상에 나가서 가치를 인정받는 예술 작품이라서 우리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피어난 그 마음이 아름다워서 기쁜 거예요. 그것이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의 삶을 살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놀라운 일을 행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나타난 그 영의 생각이 그 자체가 순수하고 기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자녀야, 나의 그 모든 일을 네가 이렇게 사랑으로 표현했니?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너의 생각을 복되게 할 것이고 내가 너의 생각을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빠, 엄마, 내가 크면 아빠한테 좋은 것도 선물해드리고 좋은 옷도 드리고 좋은 차도 드리고 좋은 걸로 채워드리겠습니다. 그걸 해줘야 기쁨이 아니라 그 말 자체가 기쁨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걸 뭐 다 베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요.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뜻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생각을 복되게 하셔서 그 모든 일이 너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한다. 이게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하는 축복의 기도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모든 일을 실제로 이루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네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 네가 그런 아름다운 계획을 세웠어? 내가 너에게 달란트를 맡겼더니 그 달란트로 그 모든 계획들을 세웠어? 내가 그 계획을 정화하고 내가 그 계획에 동행하고 그 일을 통해 내가 영광을 받겠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것이고 기도의 모습과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성도의 기쁨, 소망, 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을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기쁨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응답될 줄 알기 때문에 기꺼이 기뻐하는 거예요. 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서 빚진 자가 되어 이 땅을 사랑합니다. 특별히 이 빚진 자의 마음은 예수님께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또 누구에게 우리는 빚진 자가 될까요? 예수님께 그 사랑을 받았기에 강도당한 자들의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빚진 자, 이 강도당한 자가 나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가 연약하고 그가 지금 공경에 처해 있고 그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채무감각을 느끼는 거예요. 왜일까요? 내가 강도 만났을 때, 내가 슬픔 당했을 때,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곤경 중에 도움을 요청할 때 누가 들어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상처나고 못 자국난 손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견고히 위로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채무감각을 느껴서 우리 이웃을 또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해라. 그리고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때는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을 사랑하여서 우리는 뭐 하죠? 내 몸을 위해서 화장품도 사고요. 내 몸을 위해서 옷도 사고 내 몸이 연약할 땐 좋은 것도 사서 먹습니다.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이 헐벗을 때 입히는 것이고 이웃이 모든 것에 굶주렸을 때 먹이는 것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육체를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빚진 자의 감각은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로부터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죠? 야, 이 세상에 정말 나쁜 사랑이 뭔지 알아? 내가 사랑하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저 사람이 먼저 나를 짝사랑하면서 막 퍼주면서 나중에 너 왜 날 사랑하지 않아? 이게 나쁜 사랑이야.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난 하나님 사랑한 적도 없고 사랑해달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왜 마음대로 사랑해놓고 지옥에 보내십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결코 옳은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올바른 표현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에 감화되어서 감사함과 사랑으로 응답하는 자만이 맺는 것이 감사의 열매이고 섬김의 열매이고 나눔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감화된 자가 누리는 복된 상태이며 영광 그 자체이고 복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는 빚진 자의 감각이에요. 이 빚진 자의 감각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이웃과 화평하게 만들어줍니다. 진실함을 추구하게 만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빚진 자의 감각이 없으면 선하고자 하는 욕구도 없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자 하는 욕구도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열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갖는 것이
복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즐거워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즐거워하는 그 충만한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왜일까요? 우리는 아직 어린아이거든요. 이 빚진 자의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당장 채무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언제도 한 번도, 단 한 번도 이 세상이 시작으로부터 끝나는 날까지 우리에게 무엇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감화되고 감사를 느끼는 자, 복된 자만이 그 모습을 표현할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3살짜리 어린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철이 일찍 들었어. 그래서 막 엄마 설거지 하는데 와가지고 막 뭐 자꾸 하려 그래. 막 자꾸 뭘 하려 그래. 어떻게 어떤 모습이겠어요? 기특하고 예쁘죠. 그런데 속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황이 어렵고 또 공경에 처한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린 나이로부터 철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무거워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지역에 살고 있는 친구들을 바라볼 때 마음에 안타까움이 들고 기도하게 되는 내용 중에 뭐가 있을까요? 공부해야 되는 아이들인데 저 아이들은 공부해야 하고 미래를 기뻐해야 하고 기대함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지금 어린이의 노동력이 착취당하고 있고 고통당하고 시름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슬퍼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어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슬픈 것입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로서 즐거워해야 하기 때문이잖아요. 아이들은 아이들로서 배워야 하기 때문인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른들의 탐욕의 희생양이 된 아이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에게 어린아이의 기쁨을 충분히 누리도록 기다리시고 내어주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부터 갚아야 되나? 아, 내 이 학자금 대출이 언제부터 갚는 게 시작이 되더라? 저는 학자금 대출을 갚아봐서 하는데 언제부터 그게 시작이 되더라? 계산을 해본 적이 있어요. 10년 금방 가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빚쟁이로 만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내어주고 내어주고 끝까지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때가 되면 나의 마음속에 피어난 감사함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계획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루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 육체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라 그랬는데 왜 못했어? 채찍질을 하시고 막 때리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는 분일까요? 우리의 다리에 진흙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비 오는 날 밖에 나가면요 아주 알게 돼요. 주아가 어렸을 때 주아 지금도 그렇죠. 장화 신기고 우비 입혀서 비 오는 날 밖에 데리고 나가면 어떻게 할까요? 물만 고여있으면 뛰어드는 거예요. 탁! 아빠 옷에 물이 튀거나 자기 옷에 젖거나 신발에 젖는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왜죠? 엄마가 빨아줄 거니까. 아빠가 빨아주지 않죠? 엄마가 빨아줄 거니까. 내 옷은요? 엄마가 빨아줄 거니까. 기뻐함으로 진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동수피라고 우리 옆에 있잖아요. 비 오는 날 가면 난리 납니다. 제가 절대 안 가려고 그래요. 왜일까요? 진흙을 밟아듭니다. 그리고 차에 타죠. 꺼리낌이 없어요. 다리를 털어야 한다는 감각이나 내 몸을 깨끗이 한 후에 정결한 모습으로 차에 타야 한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차는 아빠가 알아서 깨끗하게 할 거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녀의 기쁨은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받아주신다. 내 발에 진흙이 묻어있으면 부모님이 그 진흙 닦아주신다. 내가 발에 진흙 잔뜩 묻히고 신발 신고 안방에 들어오면 혼나겠죠. 그러나 결국 또 누가 치워줘요? 부모님이 치워주신다. 나갔다 와서 더러운 거 만지고 먹어서 내가 감기 걸리면 누가 돌봐줘요?
부모님이 돌봐줘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죄의 진흙탕 속에 너무 좋다고 뛰어듭니다. 와 들어가서 죄를 첨벙첨벙하고 막 먹고 마시고 놀아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감기 단번에 옵니다. 영적 감기가 찾아와서 이전에 기뻐했던 예배와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찬양이 맛있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아요. 왜일까요? 내 마음에 감기가 왔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후리옵해 오셔가지고 싸매주시고 닦아주시고 또 위로해주시고 새 힘 주시고 자 건강해져서 우리 함께 또 예배하자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양자의 모습이고 자녀의 모습인 겁니다. 아 우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 그런 거예요. 내가 밖에 나가서 첨벙첨벙 재밌게 놀았죠? 아, 죄의 한복판에서 첨벙첨벙 그러고 놀았습니다. 그때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엄마 다녀왔습니다 라고 안겨준 거예요. 온몸에 진흙투성이고 신발에 다 젖어 있고 온몸이 더럽더라도 안기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기꺼이 또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아빠예요. 그리고 그것이 40살이 돼서 바라보는 아빠가 아니라 3살 아이가 바라보는 아빠인 거예요. 우리가 80살이 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아빠예요. 그때 우리는 80살이 돼서도 3살 아이처럼 반응할 수 있어요. 나의 아버지 나를 돌봐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언제까지나 우리를 3살 어린아이처럼 대한다 그러면 그것 또한 슬프겠죠.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 정도 나이가 되는데 부모님이 나를 아직도 3살 아이처럼 보는 거예요. 어휴 뭐 그랬어 그걸 닦아주고 하는데 기대가 없어. 그럼 될까요? 안 되겠죠. 그게 자녀의 입장으로서 기쁨이 아닌 거예요.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어떤 감각을 느끼냐면 내가 부모님께 뭔가 해드리고 싶다는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어느 날 시아가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나 이제 시아 설거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시아 설거지 시킨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고백 자체가 굉장히 큰 기쁨이었어요. 이렇게 커서 이제는 이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숙한 자녀가 하는 반응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내용이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동안 씻어주시고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내가 영의 생각을 따라 내가 나에게 주시는 선한 능력을 따라 무엇인가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나님 해도 될까요? 동행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시야를 바라볼 때 설거지를 하겠다고 하는 그 고백을 너 물장난하려 그러지? 너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래가지고 장난치고 싶어 그러는 거지? 이런 생각 안 하신다고요. 왜? 그 생각 자체가 아름답고 예쁘다라고 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획을 올려드릴 때 이게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고백일까?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동료처럼 여겨주시고 그의 자녀처럼 삼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제 함께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기쁨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또 씻어주시리라 생각했겠죠. 그런데 조금 성장한 후에는 조금 이제 그 모습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왜 싫어할까요? 장성한 자녀가 부모님 앞에 왜 그런 모습을 싫어하게 될까요? 부모님이 카드 주죠. 원카 찬스. 탁 쓰고. 그런데 그게 장성한 후에는 기쁨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께 내가 드리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숙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부모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지 받기만 하는 걸 좀 원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영의 생각을 위해 육체를 죽이는 그 열정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게 두려워서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영의 생각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열정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선한 행실을 살아내고 선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지옥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지옥을 두려워해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쁨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로. 자녀야,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나와 함께 일하자. 네가 하는 일에 내가 동행하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지만 또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동료로 여기셔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 그 가장 앞에 앞선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며 그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정말 기쁨의 자녀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지옥에 가는 것이 두려워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영광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위임받은 영광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대의 대표자들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옛 정체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 작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교훈을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이 땅 가운데 기쁨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고난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나의 삶에 닥쳐온 상황이 아니라 상황을 이루어주시고 내려주신 하나님입니다. 억울할 수 있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겹겹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이 이야기를 하신 하나님, 이 모든 일을 배치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신뢰함으로 고난을 이기고 기쁨으로 반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